맞아.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진짜 꽃대. 꽃다운 나이다 정말. 그리고 지혜의 성적표. 와.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최다 다수야. 올수. 보통 아무리 공부 잘해도 우는 하나 있거든. 어. 아니 나랑 너무 비슷하네. 왜요? 자 지혜는 명문대 법대생이야. 휴학계를 내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어. 합격 점수 근처에만 가는데 평균 3년이 걸린다고 그치. 하고 합격하기까지가 평균 5년이 걸린다. 10년씩 하고 그런 사람도 많지. 지혜도 악착같이 이 시험에 매달린 거야. 지혜는 무슨 생각을 했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선 변호인이 돼서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아 좋아. 그래 맞아.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 보통은 판검사를 꿈꾸는데 지혜는 정의감이 가득했던 거지. 그런데 그날 지혜가 나가는 소리에 잠을 깬 건 아빠만이 아니었어. 들으셨대요 어머니도. 예민하시니까. 근데 저도 예민한 편이라서 아침에 이제 뭐 불 켜고 바스락바스락 준비하고 이제 나가는 소리 들었는데 어? 금방 다시 들어와요. 요만큼 나갔다가 이제 비가 오니까 우산 챙기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산 챙기는 소리 들리고 또 나가더라고요. 그냥 트레이닝복에 그냥 운동화 신고 간 거죠. 그게 끝이었던 거죠. 응? 그렇게 나가고? 마지막이었던 거죠. 휴대폰, 지갑 다 집에 그대로 둔 채로 운동복 차림에 수영장 출입증만 달랑 들고 사라진 거야.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당연히, 그지? 자, 아버지가 수영장부터 찾아갔어. 물어보니까 오늘 수영장이 안 왔다는 거야. 이게 뭔 뜻이냐? 수영장에 가다가 일이... 그렇지.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어. 근데 수영장 직원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 아, 며칠 전에도 그 지학생 찾는 전화가 왔었는데 오늘은 아버님이 찾으러 오셨네요. 어머, 어머. 어? 며칠 전에? 며칠 전에도 지혜를 찾는 전화가 왔었다는 거야. 대체 누가 지혜를 찾았다는 걸까? 아버지는 경찰서로 달려갔지. 근데 경찰 반응이 뜨뜨미지근해. 아니 뭐 그 어린애도 아니고 잠깐 바람 쐬러 갔을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시죠. 실종이 아니라 그냥 잠깐 외출이다. 아니야. 지혜는 그런 애가 아니야. 자 이걸 한번 봐봐. 이 학생의 스케줄이야. 수업, 도서관, 수업. 수업, 집, 수업. 수업, 집, 수업. 야. 아니 그리고 빨간 날에도 엄마, 아빠 점심 외식. 집, 가족, 도서관밖에 모르는 거야 지금. 그냥 훌쩍 집을 나갈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지혜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어, 그치. 그래서 경찰을 붙들고 사정을 해. 아니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아닙니다. 그래. 근데 경찰은 시큰둥하지. 하지만 이 아빠는 걸리는 게 있었어. 한 1년쯤 됐을까? 지혜 폰으로 수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발신자 표시 제한.